안녕하세요. 야미 일상 노트입니다. 오늘은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추석날 제사상에 올릴 수산물 시세 가격도 알아보고 노량진 시장에 대한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잡아주시나 보구나. 아, 이게 보통 힘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자인 남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백릉도, 대청도, 홍산 그런 데 좋아요. 백릉도가 이게 많이 잡히더라고. 대청도 요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물건이 많이 안 잡혀서. 저기 때라 그렇구나. 아니, 때라서 그런지 아니라 물건 자체가 많이 안 잡혀. 아, 요즘에 잘 안 잡히나 보구나. 네, 어디 가서는 5만 원 이때가 없어 지금. 이거 있을 때 갖고 왔어. 아, 그게 5만 원이에요? 네. 3만 5천 원. 세 마리에? 한 마리 한 마리. 5만 이거 얼마나, 무게는 얼마나 나가나? 한 1kg? 네, 수산물 시장 가격이 한 열흘 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있다는 그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끝까지 풀 시청을 하시면 또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아, 좋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야미 일상 노트에 대한 사랑이며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들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아, 민어? 민어? 민어하고 이거는 한 번. 아까도 아까도 10만 원. 문어는 근데 아니 개를 쓰시냐고. 네? 네. 개를 이렇게 조금 갈라주세요. 이거는 3만 원짜리 한 마리. 이거는 2만 원짜리. 밑에 거는 10,000원짜리. 밑에 거 샀어요? 아까 샀어요. 뭐 샀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네. 근데 그, 아, 말레이시아. 아, 생. 아까, 이따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 가서. 아, 거기는 물고기들을 좋아하잖아, 고기를. 네, 생선을. 네. 몇 년 됐어요, 여기 왔는데? 얼마나 돼? 한국에? 2주 정도. 2주? 네.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살아요. 아, 그냥 한국 왔다 갔다. 아, 네. 한국말을 잘하네. 말레이시아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미용. 아, 미용? 아. 한국에서 배웠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아, 말레이시아. 성형 수술 환자 있으면 한국에서 데리고, 그리고 도발거. 아, 수술? 성형. 성형 수술? 네, 네. 아. 이모, 이거.
작게는 지금 키로에 네. 거의 지금 한 25,000원 정도 나가요, 오늘 거. 아, 이게 좀 큰 편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큰 편이죠, 그래도. 꽃게는 아. 큰 편이에요, 지금. 아. 꽃게랑.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가는 게 뭐? 요즘에 또 새우철이죠. 새우? 아. 새우철이에요, 그래요? 새우는 여기 있네? 새우는 박스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박스, 한 박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아, 한 박스에. 18,000원씩 나가요. 18,000원. 한 20마리 정도 올라가 있어요. 아, 네, 네. 조금 안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게 아니라서, 아, 정확한 대치를 아. 정확하게 모르고. 요건 대게인가요? 대게는 어떻게? 대게는 요즘에 비싸서 한 7만원 정도 나가요. 많이 비싸요, 대게는. 어? 랍스타는 키를 순놈 기준 5만원 나가요, 순놈으로. 이제 철인죠, 이제 애들이. 그래. 블루는 이제 끝났고. 이거는 얘네들 철이에요. 얘는 어떻게? 키를 지금 A급 같은 경우는 저 아래께 A급인데 보통 11만원 정도 넘어가고. 그리고 B급 같은 거 다리 하나 떨어진 거 85,000원 나가요. 아, 절지라는 거? 네, 절지예요, 절지. 아. 이건 뭐 이렇게 커? 이건 선홍, 이거 선홍을 선 거예요, 이거는. 다 경매 받아서. 아, 이것도, 이건. 다 팔아요. 이건 뭐예요, 얘가 이름이? 핑크랩, 레드크랩이에요, 다. 아, 되게 큰데, 이거는 가격이 좀. 키를 5만원씩 나가. 아직 얼음이 안 와서 정리를 못해서, 이거는 얼음이 와야지. 근데 이번 연도는 좀. 아, 그래요? 40만원 넘어갈 거예요, 이번 연도는. 아, 근데. 좋은 거는. 아, 아, 그게 보통 이제 한 겨울까지. 그쵸, 한 3월, 2월 달까지. 3월, 2월 달까지. 아, 원래. 아, 아. 키로만 몇 마리 나와요? 한 3마리, 4마리 그래요. 중국, 중국산? 여기 낙지는 다 중국산이에요. 많으실 것 같으면 한 2만 원어치만 해도 돼요. 2만 원어치만 해도 도시락 하나 푸짐하게 나와요. 아, 전원은 양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이제 계속 나오는 시기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드실 때 두 달 동안, 두 달간. 두 달간. 이건 뭐 민어가 엄청 크네. 야, 이건 1kg에 어떻게 팔죠? 1kg에 4만 원. 네, 대게. 대게 지금 안 나와서 비싸요, 지금. 키로에 뭐 68,000원, 7만 원까지 갑니다. 진짜 꺼내. 진짜 꺼내 있어요. 킹크랩은 어디? 갑자기 비싸졌네. 안 나와요. 낙지인가요? 네, 낙지는 두목이라 많이 안 나와서 지금 해산물 자체가 좀 많이 비싸요 지금. 작은 사이즈는 두 마리에 12,000원. 한 마리에 18,000원 마리. 킹타이거? 네, 킹타이거. 이건? 한 마리에 25,000원 한 마리인데. 여기? 킹크랩이 안 들어와요. 이거 얼마예요? 30만 원. 여기도 있어요. 그럼 더 큰 걸로? 물은 물과 다른 거잖아요. 큰 걸로 어떤 거 탔을까요? 예? 3만 원. 가격 똑같아요. 이 시장 너무 무거운데. 똑같아요. 더 드릴게 그냥. 가방 2마리 정도 더 드릴게요. 이런 거 필요해, 3만 원. 얘네들은 봄인가요, 전부? 예. 저 봄도 다 뭐, 큰 거는 35,000원, 작은 건 3만 원, 크거다. 봄과 이제 일본산이기는 한데, 맛은 있어요. 이제 이거 마스카와 해갖고 먹으면은 고기가 맛있어요. 진짜 실 양은 광어가 많이 나오는 거고 무럭하고 고기는 실 양이 적게 나와요. 농어도 35,000원.
네. 네. 예? 살이 좋아요. 저거는 키로에 13,000원이에요.